안녕하세요. 오늘은 쑥쑥 안쑥과 함께 경기도 불량리 수목원을 한번 둘러볼까요?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란 주제로 약 10만 평 부지에 1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해 주세요. 방문자 센터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 거리.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요. 그러진 않지만. 네? 그러진 않지만 꼭. 이제 가서 정 답답하면 사람 없으면은. 여기서 입장할 때 꼭 써주실지. 그렇죠. 말씀은 드리는 건. 네. 입장 못 하는 건. 아니. 어르신들은. 답답해지더라고요. 거리두기. 토리얼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한 정원사가 정원의 나무에 가다듬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식물을 인공적으로 다듬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기 좋게 만든 작품 또는 기술을 말하는데 저쪽은 유럽의 정원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는 중앙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흥미를 불어일으킨답니다. 이곳에는 매점이나 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네. 참 여기 이뻤는데 여기가. 왼쪽에는 향토 예술의 나무원을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에 온 것 같으네요. 메타세 콰이어 가로수. 아, 멋있어. 너무 좋다. 야, 벚꽃이 다 해서 이제 바로 어제 비에 다 떨어졌어. 수목원 일교를 지나 수생식물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생식물은 물속, 물가, 물 위에서 사는 식물들로 나누어지며 수생식물은 물론 정화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경관이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파란 하늘과 물, 나무가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네요. 와, 저기 이쁘다. 햇살에 반사된 박태기 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 꽃 속에 한번 숨어 보겠습니다. 와, 정말 꽃 중에 꽃이다. 넘넘 아름다워. 물방울 온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 여기 또 있네. 어, 서부 해당화가 너무 예쁘죠? 중국 서부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부 해당화라고 합니다. 꽃자루가 늘어진 실같이 길게 늘어져 수사 해당화라고도 한답니다. 오, 꽃향기. 저는 꽃여인이 되어보고 싶어요. 꽃 속에 살고 싶어요. 어우, 너무 좋고.
기쁩니다. 꽃만 보면 마냥 행복합니다. 속에 숨었어. 오, 이거 봐. 꽃. 나 꽃 속에 얼굴이 안 보이네. 새소리도 너무 좋네요. 여기가 바로 낙원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완전 꽃속이야. 여서 야, 완전히 꽃도 이쁘고 카메라맨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곳을 지나려는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부려서 발길을 멈추고 쫓아가 들어봤습니다. 개구리들이 얼마나 귀가 밝은지 그만 울음을 그치더군요. 관상조리원에는 사람들과 친근한 닭, 공자, 오리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길을 따라 걸으며 생태적으로 습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 쉼터,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전망대. 한국의 소나무원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사랑받아온 소나무들의 다양함과 늘 푸른 소나무의 기상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기가 갈대밭인데 갈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하네. 곤충생태원. 후습성 식물이란 물가, 물속 등의 물과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무량기 산림전시관도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실수원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죠. 계절별로 열리는 과일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자손을 퍼뜨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이리 오세요. 이쪽에 이렇게 셀카 찍으세요. 언니 우리 좀 한번 찍어줘요. 혼자 하세요. 산림 전시관 앞에는 커다랗고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분재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분재란 나무를 화분에 심어 작게 키우는 것을 말하죠. 작은 나무에서도 커다란 나무를 느낄 수가 있는 모양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작은 나무에서 피고 열리는 꽃과 열매는 분재의 큰 즐거움이랍니다. 우와! 여기 멋지다. 시원해. 오, 시원해. 야.
은사시나무는 보드나무과에 속한답니다. 세 그루의 은시나무가 무지무지 크네요. 지금까지 쑥쑥 안숙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